4. 남은 백성과 땅의 약속.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후 느부사라단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의 건물을 불태우고 성벽을 파괴하였습니다. 느부사라단은 백성 중 비난한 자와 성 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비천한 국민 일부만을 유다 땅에 남겨 그들로 하여금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1. 총독 그달리아. 바벨론 왕은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워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과 그 땅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달리아는 히브리어 게달리아로 가달과 야흐가 합쳐서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달리아는 남아있는 백성을 다 모으고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장관 이스마엘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달리아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는 그달리아에게 비밀이 청하노니 나로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로 내 생명을 취케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인으로 흩어지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단케 하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달리아는 이 말을 듣지 않고 방심하다가 식사 도중에 이스마엘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달리아가 사람을 믿고 방심하다가 유다 재건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불의의 죽음을 당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2.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이었습니다. 여기 종친은 히브리어 제라로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은 왕의 자손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이르러 그달리아와 함께 떡을 먹는 도중에 자기와 함께한 열 사람과 함께 그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바벨론 왕이 방백으로 세운 그달리아는 예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백성을 권고했으나 이스마엘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반바벨론 정책을 쓰던 암몬과 결탁하여 그달리아를 죽였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달리아뿐만 아니라 미스바에서 그달리아와 함께한 모든 유다인과 거기에 있던 갈대아 군사들까지 죽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북왕국 지역으로부터 80명의 순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를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 이들 가운데 70명을 살해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들을 영접하러 나가 거짓으로 울면서 유인하여 죽인 후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 바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어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시위대의장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 암몬으로 가려고 했으나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군대장관의 추격을 받아 겨우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갔습니다. 3. 요하난. 요하난은 예루살렘 함락 후 군대장관 중 한 사람으로
가레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요하나는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납니다.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포로되었던 모든 백성이 요하난과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을 보고 기뻐하였고 요하난에게 돌아왔습니다. 요하난은 바벨론 군대를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가려고 베들레헴 근처에 게룹 기맘에 머물렀습니다. 요하난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들이 갈 길과 행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0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결단코 가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물라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7절에서는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하난과 그와 함께했던 교만한 자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거짓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데리고 애굽 땅 다바네스로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여 큰 돌들을 가져다가 바로의 집 어귀에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추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상징적인 행동은 앞으로 바벨론 왕이 애굽에 쳐들어와서 이 돌 위에 보좌를 세울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실제로 주전 568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애굽을 공격하여 애굽 제26왕조 제4대 왕인 바로 호브라와 여러 사람을 죽이고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4.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백성. 예레미야 44장은 애굽에 거하는 유다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 남유다가 패망한 후 애굽으로 내려갔던 남유다 백성은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거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남유다 백성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 때 완전히 척결했던 하늘 여신 곧 아스다롯을 다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애굽 땅 바드로스에 내려가 거하던 유다의 큰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예레미야에게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겠다고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이 옛적에 우상을 숭배했을 때는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는데 주전 640년부터 609년 남유다 제16대 왕 요시야의 종교개혁 때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였던 것을 폐한 후부터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했다고 불평하였습니다. 또 그 아내들 또한 뻔뻔하게도 우상 숭배에 대하여 남편의 허락을 받고 하는 일인데 무엇이 잘못이냐고 반발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바알과 아세라와 더불어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내어 불사르게 하고 바알과
해와 달과 열두 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였습니다. 그러한 요시야의 의로운 종교개혁을 극도로 악평하며 예전에 잘 섬기던 그 여신을 섬기지 않아서 남유다가 망했다고 참으로 우스꽝스럽고도 한심한 소리를 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 숭배한 것이 너무나 큰 죄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는커녕 하늘 여신을 섬기는 일을 조상들이 본래 하던 것이라며 떳떳해 하였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우상 숭배에 빠진 남유다 백성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주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만이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립된 것을 알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 땅의 구속사적 의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서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창세기 48장 4절에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략으로 포로로 끌려갔으며 가나안은 버려진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시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의 귀한 약속은 다음 몇 가지 명령을 통해 확증됩니다. 첫째, 예레미야에게 아나도 땅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시드기야 왕 제10년 곧 느부갓네살 왕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때는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 멸망하기 1년 전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궁중의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밭을 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멜에게서 그 밭을 은 17세겔을 사고 두 개의 매매 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나는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하나는 임봉하지 않은 채 하나멜과 증인과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바룩에게 주었습니다. 바룩에게 두 개의 매매 증서를 주면서 임봉하지 않은 매매 증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토기에 담아 오래도록 보관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폐허가 되는 상황에서 땅을 사라고 하신 것은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함입니다. 한편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의 손에서 사슬을 풀어주면서 바벨론에 같이 가든지 유다 땅에 거하든지 선이 여기는 대로 결정하라고 했을 때 그는 유다 땅을 선택했습니다. 둘째, 남아있던 백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본향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에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라고 고집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면 잘못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본향을 버려두고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여기 따라가서는 나사그의 히필 미완료형으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칼을 명하여 그들에게 계속해서 따라 미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마리니는 다바크의 칼형으로 강하게 결합되어서 떼어내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급히 따라가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하레켐은 너희들의 뒤에 라는 뜻으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기근이 바로 뒤에 딱 달라붙어서 따라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호언장담하던 바로 그 장소, 애굽에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칼과 기근과 연병의 재앙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결과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다시는 고향 땅 가나안을 밟아보지 못하고 애굽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셋째,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게는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0절에서 칼을 면한 자들이여 서지 말라 행하라 원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라고 하신 말씀은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받는다는 것이고 그때의 남은 자들은 속히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는 예언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어 언약궤를 안치한 후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남유다는 바벨론 유수에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영원한 언약의 실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37절에서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라고 선언한 다음에 이것을 영영한 언약의 성취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 41절에서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을 다시 귀환하도록
조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살펴보겠습니다.